네가 다 굳었으면 뜨거. 뜨거. 이거 입영이 아니라. 안녕하세요, 트루트루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저칼로리 감미료 이용해서 달고나를 만들어 봤는데 모양은 좀 아쉽게 안 나왔지만 맛이나 향은 달고나랑 비슷해서 저칼로리 달고나를 완성을 했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모양이 아쉽게 안 나와서 오늘은 저칼로리 감미료 이용해서 다른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우리가 단맛이나 당이 땡길 때 사탕이나 껌을 먹잖아요. 근데 이 사탕을 바로 저칼로리 감미료를 이용을 해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사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 크리스마스나 설날이 다가올 때 뭐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많이 선물을 하시잖아요. 그때 이렇게 건강한 사탕을 만들어서 주위 분들에게 선물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재료는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. 이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이 섞여있는 이 제품과 사탕을 이쁘게 만들어줄 여러 몰드들,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3개의 식용색소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로 에리스리톨을 예전에 달고나 설탕을 녹이듯이 얘를 붓고 녹여주고 이 유리에 담아서 식용색소를 섞은 다음 몰드에 부어주면 끝! 정말 간단하죠? 한번 시작해볼게요. 녹기 시작했어요. 달고나 만들 때보다 얘 팬이 커서 빨리 녹는 것 같아요. 다 녹았습니다, 거의. 아, 그래? 인터넷에서 식용색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일단 조금만 넣어볼게요. 초록색. 완전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서. 제가 사용한 색소는 천연색소를 구해왔어요. 초록색이 어찌 됐죠? 이게 빨리 굳기 때문에 얼른 몰드에 부어볼게요. 여러분, 유리병 할 때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일단 이렇게. 볼까? 좋아하는 알파벳 있어요? 좋아하는 알파벳. 저 D요. D? 네. R? D 하나? U 하나 해볼까? 나는 JS. 아, 나 트루니까 T. T 하나? E 하나?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? 응. 나머지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?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색소들도 넣어서 바로 해볼게요. 러브, L. 이거 입영이 아니라 자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손잡이가 있는 걸 해야 되네. 대부분 설탕 아니면 향이 많이 들어가겠죠? 사탕에는.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이유가 그때 달고나 만들 때 에리스리톨 100%로 했을 때 약간 박하사탕처럼 시원하면서 맛있었어. 별사탕? 뽀빠이 별사탕 같은 맛이 나서. 감사합니다. 할로윈 때 쓰려고 주황색 색소를 썼었어요. 실력 느는 것 같죠? 근데 잡을 때 뜨겁지만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남은 알파벳이 T, R, U 다 했구나. O? 이가 다 굳었으면 빼서. 어? 아, 뜨거워. 엄청 뜨겁네. 사탕이 아직
이거 냉장에 굳혀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굳어 보여도 엄청 뜨겁기 때문에 꼭 냉장실에서 다 식힌 후에 이거 몰드를 빼내주세요. 그러면 저도 냉장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여러분, 냉장고에서 가져왔습니다. 어떤가요? 색깔이 너무 이뻐요. 근데 저 이게 빨간색이 아니어가지고 주황색. 너무 당근 느낌이다. 이게 제일 이뻐요. 파란색. 초록색도 보여드릴게요. 초록색. 이거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? 제가 일단 또 만들었으니까 맛은 봐야겠죠? 별사탕, 큰 별사탕 맛이야. 사탕 맛이야. 약간 화하고 더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향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입에서 살짝 녹는 츄파춥스 같은 느낌은 아니고 별사탕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설탕 대체 감미를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어봤고 다음에는 더 신박한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댓글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신청 잊지 마시고 궁금한 레시피나 추천하고 싶은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